모르는 사람이 보낸 전화나 문자 다들 조심하고 계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로 오는 연락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60대 이상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인 사칭 유형은 피해액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녀, 손자 등 친밀한 얼굴을 한 채 다가오는 보이스피싱, 그 위험성을 실제 사례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간엔 누구야? 아이고 이쁜 내 새끼, 보고 싶어. 잘 지내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송금?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의심할 틈도 없이 소중한 사람을 믿기로 병원비, 학원비 등을 요구하는 치밀한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범인에게 넘겨줄 뻔한 상황인데요. 얘야, 병원이라고 연락이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있는데? 에? 넌 누구야? 이렇게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의심하시고 원래 알고 있던 번호로 직접 연락을 해 꼭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만 알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수로 송금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스톱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112에 신고하기, 입금 및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기,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들어가 계좌 일괄 지급 정지하기, 금강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 추가 피해 막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인데요.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지연 인출 제도, 그리고 지연 이체 서비스 등을 사용하시면 보이스피싱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주요 계좌와 단말기를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 해외 접속 IP와의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 등 우리를 지키는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